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김진동입니다. 저는 19살 최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17살 이하린입니다. HYDC 참여했을 때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참여했을 때 제일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강사님들이 저희 환영해주고 그 앉아있던 같이 훈련받는 학생들 환영했을 때 제일 처음이 제일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 성민쌤이랑 이제 기도에 제 기억에 남아요. 저는 저희 쌤이 효정쌤이었거든요. 효정쌤이 쌤 피곤하신데도 항상 저희 조원 친구들한테 아침마다 말씀 같은 거 편집해서 적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겨울 캠프 때 기대하고 있는 거 있나요? 제 지금 상황이 항상 불안정된 상황이라서 좀 안전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좀 믿음이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꿈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이라야 되나? 겨울 캠프 때는 사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는 그러니까 상황에서 제 믿음이 흔들렸다는 게 너무 제가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었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상황이고 캠프가 열릴 때도 코로나 상황일 텐데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우고 싶어요. 이번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함께 하시는 옆에 있는 완전 친구나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같이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 아까도 말했다시피 안정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HYDC 준비하시고 계신 선생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예배의 기회로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기도로 준비할 테니까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를 준비한다, 이 수련회를 준비한다는 거에서 좀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별로 걱정 안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생각대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거니까. 제대로. 제대로. 각 잡고. 목소리 좀 크게 하고. 파이팅.